그래서 줄줄줄 줄 갖고 나오는데 신분증을 보제 다. 어떡하냐. 신분증 없어. 깜방에 들어가래 나보고. 깜방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나오래. 전화 받으래. 봤더니 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그 애를 내가 맡았다. 내 딸 같으니까 잘 때도 꼭 부탁을 잡고 막 그날에 걔하고 뭐 엄청 울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있잖아. 한국 와서 즐거운 게 아니고 아프게 왔어 걔하고. 회장님 식사만 하는 거기 주방 아줌마지. 딱 사장님들만 한국 분들만 해주는 그 뭐 네 명 그런 데로 들어갔어. 급여가 장난 아니게 좋아. 대우가 한국 회사가 좋은 게 아줌마도 대우가 너무 좋은 거야. 한국 회사. 그런데 원래는 나 같은 젊은 사람 30대 아줌마들이 없어. 없어. 이게 웬 떡이야? 진짜 월급이 있잖아 배로. 세상에. 4,500 위안. 거기다 가서 일주일 돈 딱딱 주고.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어 현금으로 받았어. 그때 신분증 없었어. 그때 당시. 그 돈 어디다 권사했어? 그 빨간 돈이잖아. 예. 처음에 들어갔더니 3,500. 예. 그 3,500이니까 35장이야. 막 쉬고 또 쉬고 쉬고. 야, 이 돈을 어디로 해야 돼? 저금, 그 신분증 없으니까 저금할 데도 없잖아. 베개 밑에 였다, 침대 밑에 였다, 어디라 였다, 어디라 였다, 막 있잖아. 그리고는 불안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 장소, 식당은 2층인데 내 잠자리는 4층이야. 짬만 있으면 거기를 올라가. 그 돈을 세보는 참에 막 시원. 그럼 또 꼼쳐놓고 이게 뿔잖아 달수가. 겁이 나더라 진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아는 분이 가짜 신분증 두 개 있는 분이 계셔. 아는 분이 그래서 그걸 하나 빌려주는 사가지고.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지. 통장을 만들었지. 그 사람 명의로. 그치. 그래가지고 비번은 나밖에 모르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입금만 하고. 그러다 한 몇 년 있다가 그 다른 그 직원들은 이렇게 계좌 입금을 다 하더라고. 어느 순간인데 나는 나만 좀 어쨌든 좀 달라고. 근데 고마운 게 그 조선족들도 많았잖아. 참 고마운 게 알면서도 한마디 북한 얘기도 안 하는 거야. 누가? 거기 같이 일하는 조선족들이.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국 분들 있고 조선족들도 있어. 내 또래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네.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그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또 야반 도주 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가슴이 아팠겠다. 야반 도주 한다는 말도 없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있잖아. 월급 석 달 동안 월급을 못 탔어. 시투쟁이란 걸 처음 해봤어. 언니가. 난 중국 사람들이 그때 놀랬어. 진짜 보잘 것 없고 조용하게 살던 조그만 남자가 선두질을 하는 거야. 이거 다 도망쳤어. 한족들만 남고 회계 업무를 보는 아가씨 조선족 아가씨 남고 또 그 뭐 생산관리 조선족 아가씨 남고 내가 남은 거야.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위투쟁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나갔어. 그래서 지자체를 상대로 그래서 70명이 나갔어. 70명이 나갔는데 우리 시위란 거 모르잖아. 언제 그렇게 살아봤다고. 쫙 조그만 남자가 진두지휘를 하는데 그 큰 사거리를 사선을 있잖아. 쫙 누워버리래. 어머나 미치겠다. 나보고도 나오래. 나와서 이렇게 하래. 근데 파이파이파면 무서워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서머 파이파 무슨 게 무섭냐고. 근데 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잡히면 근데 이게 심장이 진짜 그런 걸 처음 봤잖아. 그냥 순종하고 살았잖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는 거야. 그리고 그 대담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쫙 누우라니까 여자고 남자고 누워.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없으니까 사돈의 8천 친구 다 데리고 나온 거야. 세상에. 애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더라고. 쫙 사고를 이렇게 높였는데 경찰이 있잖아. 진짜 이마 테비 나오는 거 봤지? 이런 거 가면 쓴 거. 멍둥이 이마나 시꺼먹어. 무서워. 야 진짜 무서 죽겠는 거야. 날 지켜보는데 오더니 목 뚫려지고 다 일어서가지고 귀쌈을 막 재받고 있잖아. 시꺼먼 차라 막 실어가 걔네를. 어머나. 그거 보는데 남자들이 있잖아. 때리라고. 야, 씨, 니네 돈 주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겠냐고. 진짜. 그리고 막 그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근데 보통 중국에서 그렇게 지자체,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향해서 시위 같은 거 하면은 처벌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서 법이 그런가 봐. 지자체에서 줘야 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중앙까지 올라가면 자기네도 뭐 안 좋은 상황이 되는지. 그렇지. 그거 끝나고 다음날에 돈 준다고 있자 다 나오라 하는 거야. 짐 다 갖고 나오라. 그래서 줄줄줄줄 갖고 나오는데 신분증을 보제 다. 어떡하냐. 신분증 없어. 사람이 같지 않아. 어떡해. 내가 보기 안 돼.
가슴에 막 코가 찍혔어. 그래서 그 격리하고, 그러니까 격리해도 눈치 깐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말 안 해도. 내가 그랬어. 나 신분증 잊어먹는데 어떡해. 좀 말해줘. 그랬더니 걔가, 이모 알았다고. 고맙다. 이모 알았다고. 그러더니 걔가, 중말도 잘 못해. 그러니까 아 우리 밥에 주던 이모인데 이모는 특별 채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줘야 된다 했더니 신분증도 잊어먹었다. 그렇게 하니까 줘. 주는 거. 대박이다. 그거 나오는 데 있잖아. 거저 야 몸이 거저 샥 가라는 거 있지 막 다리가 거저 맥이 싹 풀려가지고. 아유 그렇게 해서. 돈은 잘 받았어요. 주든가요? 하늘이도 왔네. 세상에. 그런 돈 받고 나와가지고 거간에 또 그 조선족들 그 정말 일자리 사이트 또 봐가지고 또 거기도 갔지. 역시 그 한국 회사도 너무 대우가 좋아. 근데 그분들은 더 좋아 사람들이. 사장님하고 형제가 하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책이 거기가 많은 거야. 책을 어마어마하게 봤어. 거기서 어떨 때는 그러면 아줌마 저 책을 니하고 보나 뭐 그런 궁금한가 봐. 그러면 이 책이 무슨 뭔지 아냐고 무슨 어떤 양이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 그러면 쭉 얘기하면 중국에서 어려웠던 게 신분증이었잖아요. 그래도 신분증 없는데 그게 다 가능했나 봐요. 신분증을 처음엔 가짜 하다가 중국이 점점 그게 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15년도 내가 들어왔는데 13년 그때 내가 중국 신분증을 했어. 벌어놓은 돈 다 털어가지고 신분증을 한 거야. 신분증은 얼마 줬어요 정확히? 중국 돈으로 한 500 5만 원 준 것 같아. 엄청 많이 줬지. 어쨌든 있는 돈 다 뭐 다 주고 그리고 근데 그 해주는 사람이 이 신분증으로 중국은 다 다니지만 절대 이 신분증 갖고 한국으로 가면 안 된다. 여행비자 내가지고. 왜냐면 제주도 여행비자 해주잖아. 근데 이게 사람 얼굴이 두 개래. 그래서 거기 나가면 그런 공항에 무조건 걸린대. 근데 그런 언니 진짜 봤어. 정말 그렇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나도 그 사람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더라. 절대 한국 가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언니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뭐 나름대로 저는 내가 내 커리어가 있고 이러니까 월급도 괜찮게 벌고 하다 보니까 별로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치. 거기 그러다가, 삶이 안정을 찾으면. 조선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많이 만났겠지. 그래서 나보고 소리 왜 아직도 한국 양가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사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브로커래. 얼마만 내면 자기 보내준대. 보내준대요. 아이 딱 지금 나를 처음 봤는데 그렇게 단통 얘기하니까 말을 그래서 그 언니 북한 사람인 거 알고 한국 가라고. 근데 언니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늘 알고 왜 다 한국 사람들하고 있었고 이만 갚았지. 늘 한국은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거 하는데 길이 없는 거야. 길이 열리지 않는 거야. 혼자서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좀 부탁하고 싶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 감히 누구한테 말하기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벌었던 돈을 다루고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 막 뭐 여러 사람 붙여가지고 올라가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도 붙이지 마라. 누구도 없지. 나는 단독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고 그러는 거야. 대신 돈 더 줘야 되지. 돈 더 주겠다. 근데 그 손이 무슨 손이냐면 태국의 그 공안들 있잖아. 공안 끼고 하는 손이었어. 안전하네. 완전 안전한 거지. 중국의 그 뭐야 휴쌍바라는 데 있어. 라오스 국경 앞부터인데 끝까지 오래. 근데 저절로 거기서 미마상 끌고 가고 들었고 바퀴달 끌고 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한 보름 놀았나? 돈 꽤 많이 벌어놨잖아. 그래서 시집에라 돈 덜어보내고 그다음에 달러 돈 다 바꿔가지고 주머니 넣고 그리고 거기서 시컷 놀다가 서리 오랜만에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장님이서 라오스로 그 사람 차 밑에 끌고 라오스로 넘은 거지. 라오스에 제일 괜찮은 호텔이라는 데도 가서 3일을 기다렸어. 그러니까 호텔 직원들이 이렇게 넘겨주더구만. 그 메콩강 있잖아 이렇게. 근데 나갈 때마다 검열이 그렇게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런가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중국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서 도와줬는데 나갈 때마다 검열이 너무 세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막 불안한 거야. 얼마나. 그러다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지. 브로커한테 사장님 나 불안해 죽겠다. 빨리 보내달라. 불안해 죽겠다. 막 그랬지. 그러니까 사장이 알았다 하는 게 아침 새벽 7시인데 어떤 남자가 내려오래. 내려갔더니 카리스마가 틀려. 딱 봤더니 그 사람이 태국 경찰인 거야. 사복 입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 데려서리 그 강가로 가니까 태국 경찰들이 그 뭐야 기다리겠어? 보트 있잖아. 보트 그 뽀로롱 타고 이렇게 넘어오더라고. 야. 여기 타래. 그래 탔어. 뽀로롱 넘어와.
야,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탈북은 괜찮게 했네. 여기서 온 거 메콩강은 누군 막 진짜 악어 때 어찌고 막 있잖아. 어, 사실 메콩강에 악어 안 산대. 긴장 놓지 말라고 말해줘. 아, 그래. 뭐 그래서 얘기들 막 악어 때가 득실거리고 막 진짜 산도 나는 막 18시간, 8시간 타가지고 발 빠진 사람을 내가 봤어. 근데 나는 발 빠질 일이 없잖아. 그렇게 보트 타고 넘어갔더니 키 큰 여자가 그 여자들이 또 막 단속하는 여자, 그 여자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태극전이 죽말 다 하더라고. 아, 자기 무슨 아이런, 자기 애인이라는 거지. 그 여자가 아니 다 아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라 가서 그 택시 기사자들을 딱 대기시켜놨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택시인데 그 택시기사가 어느 그 태국의 경찰서 딱 갖다 들이대더라. 우선 여기 들어가면 끝납니다. 근데 브로커가 나한테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태국 거기만 들어가면 바로 한국 간다. 무슨 이민지 들어간다 이런 말을 안 해줬어. 어. 우정 안 해준 것 같아. 그치. 어, 그럼 길 알면 못 가잖아.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경찰, 그, 저, 태국, 그 아저씨 보고, 초래 한국 대사관으로 가자. 내가 돈 주겠다. 그랬더니, 돈 줘도 자기는 못 간대. 뭐, 어찌고찌고 해서 두 가지 못하는 택시래. 가려면 저기 버스 타고 알아서 가래. 어떡하냐. 그래서 안 되는데, 일단, 그래서 그 무조건 경찰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 해서. 영어 모르잖아. 폴리스, 폴리스. 그거 엄청 쓰고 폴리스만 있잖아. 경찰. 이거 영어 모르니까 폴리스, 폴리스. 보니까 거기다 폴리스라 썼더라고. 거기를 들어간 데 있잖아. 무서워 죽겠네. 내가 저기 들어가서 진짜 북한 갈지 한국 갈지 모르겠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를 뱅뱅 돌았다. 내가 내 운명이 저기 들어와서 어떻게 뱅뱅 돌았더니 너무 도니까 그 경찰 아저씨가 나오더니 오래. 어떡하냐. 아이고 어저는 빼도박도. 아이 그래 이것도 운명이다. 그래. 죽고 사는 것도. 그래 들어갔어. 들어가서. 아, 어째 왔는가, 어디인가, 그, 뭐, 뼈초센, 뭐, 뭐, 난초센 하면 물어보니까, 뼈초센, 난초센, 어, 난초센. 뼈초센? 난초센 한국 사람인가? 어, 어, 어. 그 다음에, 어, 그건 중국말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또 물어보는 게, 사우스 코리아, 노코리아, 뭐, 노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막 발음, 막 그러니까, 노코리아가. 이건 중국말을 알아듣겠는데, 노코리아가, 노코리아가 북한인지, 사우스 코리아가 뭔지 모르가. 괜히 나 같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경찰서 싹 스캔을 했지. 이렇게 쫙 봤어. 봤더니 우리말 책, 우리 한국 책이 있는 거야. 우리 글로 된 한국 책. 근데 분명 북한 책이 아닌 건 나는 알잖아. 아이, 그래. 어전 이건 한국 대사관이구나. 어. 어. 어전은 여기는 한국 대사관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딱 실험이 나온 거야. 제대로 들어왔구나. 책을 보고 느낀 거야. 거기에 동포사랑도 있었어. 그 책에. 그거 그 남북 하나 재단에서 출간한 책. 그런 책. 뭐, 뭐 그런 책을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아, 책이 있구나. 이거는 한국 책 들고 이르지. 응, 아니 그래 가지고 딱 있더니 깜방에 들어가래. 나 보고. 깜방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 2시간 있다가 나오래. 전화 받으래. 봤더니 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러면서리 어, 저는 당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야, 그죠. 너무 막으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 언제 데리러 올 겁니까? 언제 저 한국 가? 한국 갑니까? 막 그랬더니 한국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틀 있다가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 세면도구들 가지고 갈 겁니다. 세상에. 거기서 10명 이상이 되면 어디 파출소를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걸립니다. 그래서 이틀 있다가 왔는데 뭐 라면에 뭐 과자 쪽에 뭐 세면 수건에 이렇게 두루두루 가지고 온 거야. 세상에. 그 한 이틀 있다가 서리 그 태국철이 어디로 가재? 어디로 갔더니 재판소로 가는 거야? 난민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야. 재판소로 가는 거야. 그래서 돈을 내래. 근데 내가 확실히 머리는 좋아. 그래가지고 라오스 그 저 태국 돈을 내가 달러든 또 바꿔놨어. 딱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돈을 딱 바꿔갔지. 그래가지고 돈 다 내고 그 200인가 받더라고 태국 돈으로. 그랬더니 다른 사람 보니까 그 이민지 신청하려고 거기 다 뭐 족쇄 채우는데 나는 족쇄는 안 채우더라. 그러더니 뭐라고 두리두리 하더니 뻥뻥뻥 치고 그냥 나가래. 바로 어 나가래 뻥뻥 치고 그 어떤 애들은 진짜 족쇄도 채운데 나는 그냥 그렇게 나왔어. 그러더니 어느 또 파출소로 보냈더니 거긴 나 혼자 있는 거야. 한 며칠 있으니까 그 뭐야 저 탈북민들 있잖아. 뭐 직행이라는 사람들이 쓸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10명 되니까 거기서 이민지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민지에서 한 달 있다가 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더라고. 그때 감정이 어땠어요? 야 10년을 떠돌다 지금 그게 무슨 감정이 드냐면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면 나는 거기서 이민지에서 너무 힘들었어. 어 조그만 구간에서 화장실도 너무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 중국에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잘 살았는데
그리고 그 10년 어간에서 나는 한국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마인드로 살았고 했는데 같은 그 내 때는 또 북한에 그 직행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섭더라고. 그 대화도 안 되고 이질감도 생기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 같은 건 장애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나는 좋은데 쓰잖아. 불편하잖아. 알다시피 내가 올방절을 못 트는 장애잖아. 그래. 근데 올방절을 틀어잖아. 너무 힘든 거야. 그런 데다가 또 할머니가 할머니가 또 그 북한에서 직행을 했는데 지금 내 딸 같은 7살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가 또 사화하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부러졌어. 그래서 그 애를 내가 맡았다. 내 딸 같으니까 잘 때도 꼭 붙잡고 자고 막 엄마가 또 나하고 나이가 때 먼저 한국에 와서 그래서 걔를 한 달 동안 건사를 해서 내 돈으로 할머니 병원에 가 있고 내 돈으로 뭐 가는데 할머니 보호자가 떨어져서 걔를 또 떨고 놓고 나만 버는데 그날에 걔하고 뭐 엄청 울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있잖아. 한국 와서 즐거운 게 아니고 아프게 왔어 걔하고. 그래서 모두 다들 그러지 엄마하고 딸인 줄 알았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남남인 거야. 놀랬대 거기서. 그래서 걔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더라고.